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맛있는 닭 요리를 대접했어요. 아버지는 이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? 고물었지만 아들은 아버지 그냥 많이 드세요. 라고 대답했어요.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. 또 다른 사람은 방앗간이었어요. 어느 날 왕이 모든 방앗간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어요.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자신 대신 방앗간을 돌보게 하고 왕에게 갔어요. 왜냐하면 왕이 소집한 사람들을 혹사하고 매질하며 좋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.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?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배려하여 왕의 고된 일을 대신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수 있었어요.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대접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어요.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. 진심과 정직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.